선생님, 도대체 이 주문은 무슨 내용을 얘기한 겁니까? 나는 도대체 이 말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좀 있을 거야, 이게. 야,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복잡하지, 복잡하잖아. 복잡하지, 그죠? 우리 사회 복잡하잖아, 그죠? 이 복잡한 사회를 단순화시킨 건데, 그 단순화시킬 때 어떤 걸 가지고 단순화시켰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어? 이건 사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약간 다 추상적 진술로 돼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거야. 이걸 이런 걸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쉽게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 내가 수능 시험 보는데 내가 머릿속에 있는 뭐 내가 구체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이걸 쉽게 이해하다가 혹시 방향이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읽지 않으면 이해되기가 조금 어려워. 그렇게 안 할 바에는 그냥 지문 그대로를 보고 그냥 문제 푸는 게 좋아요. 어? 생각도 하지 말고.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밑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 동그라미 체계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는 복잡하게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세계의 다양한 복잡성을 포착하여 축소시켜 처리하는 것을 사회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루만은 의미를 자신의 이론에서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는데 사회학에서 의미를 기본 개념으로 제안한 것은 루만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이 개념은 베버의 고전 사회학에서 사회학의 영역을 획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되었습니다. 뭐가? 의미가. 알았죠? 의미가.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일단 1문단에서 우리가 알 건 일단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뭐 문제 먼저 읽고 질문 있는 학생들은 느낄 거예요. 선택지에 보면 누가 더럽게 많이 나와요? 루만이 더럽게 많이 나와요. 알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건 맞지만 뭐 그게 뭐 문제를 안 읽고 그냥 봐도, 알았죠? 읽다 보면 이게 중심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루만은 여러분 일단 뭘 주장한 사람이죠? 요거야. 체계 이론. 체계 이론을 만든 목표는 뭐죠? 일단 복잡한 사회를 무슨화? 오케이? 단순화. 이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가져왔다? 여기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좋아. 알았죠? 무슨 개념? 의미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 의미 개념은 누구도 주장했었다? 누구도 주장했다? 베버도 주장했다. 그럼 뻔한 거야. 뒤에 질문은. 얘가 말하는 의미하고 얘가 말하는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니들 생각해봐야.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과연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단순하는 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얘가 이해가 정확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단에 가면 이제 뭐에 대해서 써나요? 얘에 대해서 써요. 알았죠? 그래서 이 문단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버에게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베버가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씁니다. 베버가 말하는 의미. 자, 한번 봅시다.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그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뭔 개소리야. 따라서 베버는 1차적으로 의미를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인 것으로 본다. 그런데 베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수반되고 그 의미가 그 행위에 의해서 승선된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뭔 소리야 도대체. 이런 이 지문 자체가 이과생들은 특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문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해해보자. 그대로. 알았죠? 일단 베버가 말하는 의미에는 무슨적인 의미가 있죠? 무슨적 의미가 있어요? 주관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관적 의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주관적 의미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위자의 의도입니다. 알았죠? 이게 중요한 거야. 행위자의 의도. 알았죠? 이게 주관적 의미입니다. 주관적 의미. 알았죠? 만약에 여러분들 봐.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하면서 행동을 할 거 아니야. 행동을. 아니, 병철이가 만약에 너희들이 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병철이가 혼자서 교실에서 혼자 문 열어놓고, 혼자서 저 카메라 바라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병철이가. 그럼 병철이는 그 웃는 행위를 할 때, 거기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그죠? 부여했을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봤어. 그 모습을, 그럼 너희들이 이제 병철이가 카메라 보고 씩 웃고 있는 거 보고 너희들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겠어? 미쳤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야, 봐.
이거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원래 병철이가 카메라 보고 씩 웃은 의도는 뭐냐면 과연 내 얼굴이 저 카메라에 잘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야. 그 의도인데 막상 옆에서 보는 사람, 관찰자는 그걸 몰라.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보다가 교실에서 혼자 웃고 있는 병철이를 보고 뭐라고 느끼겠어? 병신이지. 미친 거지. 어? 그럼 이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주관적 의미라는 건 행위자의 의도인데 객관적 의미라는 건 누구의 의미? 그죠? 관찰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그 말이야. 잘 봐, 다시. 베버가 1차적으로 의미는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인 것으로 보고 그런데 베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수반되고 그 의미가 그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에 의해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베버는 주관적인 의미를 객관적인 의미와 구별했다. 베버의 이론에서 객관적 의미는 행위 주체의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하고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게 무슨 적 의미? 이게 객관적 의미야. 객관적 의미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래, 관찰자, 거의 중요한 말 있잖아. 관찰자의 뭐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또는 이해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관찰자의 해석과 그 다음에 플러스 이해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객관적 의미야. 선생님 보자. 그럼 아까 양병철이가 카메라 보고 씩 웃는 그 주관적 의미가, 알았죠? 관찰자가 봤는데 얘는 미친 거야. 알았죠? 그럼 이 두 사람의 의도는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거 의사소통 안 되는 거야. 의사소통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게 원래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 알았죠? 근데 니들 봐. 얘하고 얘가 일치한다면 뭐가 되는 거니? 그치, 되는 거야, 의사소통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남자가, 알았죠? 어떤 여자한테 꽃을 이렇게 뒤에 숨기고, 실실 웃고 있어. 알았죠? 그럼 여자는 그 장면을 보고, 아, 이 새끼 나한테 고백하려나 보다. 이렇게 느끼면 되거든? 근데, 이게 행동한 사람의 의도하고 관찰한 사람의 의도가 맞으면,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니, 꽃 들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숨겨서 씩 웃고 있는데, 이 새끼 미쳤구나. 이러면 헤어져야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거? 그러니까 원래 베버는 의미를 주관적 의미, 객관적 의미로 나누어서 설명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서. 그리고 주관적 의미는 행위자의 의도에 의해서, 객관적 의미는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베버는, 이거는 사회생활은, 여러분 봐봐. 이걸로만 돼 있으면 사회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어. 왜냐면 이게 사회생활, 사회가 잘 의사소통이 되려면 얘하고 얘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이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뒤에 말한 게 그 말이야. 잘 봐. 그러면 물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찰자도 당연히 관찰한 행위를 객관적인 틀에서 정리하듯이 행위자도 관찰자와 공유하는 해석의 틀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 아니 병철이가 여러분들 야 누구한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누군가한테 보여질 거 아니야. 그죠? 무슨 말인지 이때 행동이 보여질 거 아니야. 그럼 그 보여질 때 병철이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병철이 완전 미친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공유하는 틀이 있다는 거지. 공유하는 틀. 그래야지 무슨 소통이 되니? 의사소통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의사소통이 되지. 근데 그 공유의 틀이 없다면 의사소통은 안 되는 거야. 그 공유의 틀이 바로 밑에서 나오는 이제 세 번째 문단이야. 이게 중요해. 무슨적 의미? 이처럼 베버는 주관적 의미, 객관적 의미의 구분을 통해서 사회적 의미의 생성을 설명합니다. 사회적 행위의 개념을 제안하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즉 사회적 의미는 행위자와 관찰자 모두가 공통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럼 여기서 야 봐봐. 이 주관적 의미하고 객관적 의미가 공통된 거. 공통으로 이해되는 것. 공통으로 이해되는 것. 알았죠? 이해되는 것. 이게 무슨 적 의미다? 이게 무슨 적 의미다? 사회적 의미라는 얘기. 이게 사회적 의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야, 지금 코로나가 퍼져. 그럼 우리 이 코로나가 퍼지는 이런 사회 현상을
보고, 어? 사람들은 걱정을 해. 걱정. 그럼 우리는 지금 다 공통적인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공통적인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야. 어? 병철이는 건데, 코로나? 별거 아니야.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어? 어? 다른 사람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이건 사회적 의미가 형성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일부는 마스크 쓰고 일부는 마스크 안 쓴다. 알았죠? 경기도는 만약에 쉽게 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알았죠? 제주도는 1단계. 어? 이러면 이제 서로들 사회적 의미가 형성되지 않은 거야, 이거. 그 제주도 사람들끼리만 사회적 의미. 경기도 사람들끼리만 사회적 의미가 형성된 거야. 그럼 사회적 의미의 범위가 넓은 거야, 좁은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된 거죠?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면 배버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배버는 의미에는 주관적 의미, 객관적 의미가 있어. 주관적 의미는 누구한테? 행위자의 의도고, 객관적 의미는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야. 근데 이 둘은 공유하는 틀이 있어. 알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슨 적 의미다? 그렇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얘는 그래서 배버는 사회를 이렇게 보는 거야, 사회를. 사회는 주관적인 의미와 객관적 의미가 공유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근데 얘는 그것조차도 복잡하다는 거야. 얘가 말한 이것조차도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걸 더 단순화시키고 싶은 거야. 사회현상 자체를. 알았죠? 그래서 단순화시킨 게 얘가 말한 의미의 개념을 이해해야지 그게 단순화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배분은 이해되죠? 배분은 이해되죠, 그죠? 근데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의미 개념은 행위자의 실행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렇지만 루마는 그러한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논의하여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끊어! 여기까지는 일단, 여기까지는 네 번째 4문단은 베버의 견해의 베버가 주장하는 의미 개념에 뭐를 쓴 걸까요? 한계 또는 뭐를 쓴 거예요? 그치, 요걸 쓴 겁니다. 문제점을 쓴 거예요. 요런 문제점을 지적한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원래 베버는, 나 봐봐. 베버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지. 알았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 루마는 자기만의 의미 개념을 만들었다는 거지. 어? 그 의미 개념에 일단 모른 배제. 밑에 바로 나와. 아니 이게 한계니까 이게 한계니까 뭐 배제. 행위자 배제. 알았죠? 그래서 밑에 바로 나온 게 그거야. 이와 달리 의미 개념을 주체와 분리시켜 다루게 되면 개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미를 얻을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얻고 싶은 건 그거야. 얘가 말하는 의미는 그래서 개별적 의미가 아니야. 개별적 의미가. 알았죠? 무슨적 의미다? 요게 중요한 거야. 보편적 의미. 얘는 요걸 발견하고 싶은 거야. 일단 그래서 루만이 말하는 의미는 무슨적 의미다? 보편적 의미다. 요 정도만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알았죠? 요 정도만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문단으로 가주면 된다. 그래서 다음 문단에 가면 5문단에 가면 뭐라고 지랄했냐? 루마는 행위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상정함으로써 세계의 복잡성을 축소시켰다. 뭔 소리냐 이게야. 알았죠? 그럼 이 사람은 봐봐. 여기까지 중요한 건 이거야. 얘는 일단 보편적 의미를 강조해.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복잡한 사회 현상을 무슨 시켰다? 축소시킨 겁니다. 어떻게 축소시켰냐? 한번 봅시다, 이제. 봅시다.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 만약에 선생님 보기엔 이 정도 지문이 나오면 오답률 엄청 높을 겁니다. 이건 진짜 비문학을 웬만큼 연습하지 않은 학생이면 이거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봐봐. 이럴 때는 그냥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만 그래도 정확하게 그냥 파악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중요한 단어라도. 알았죠?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죠? 의미. 알았죠? 베버가 말하는 의미는 무슨적 의미? 주관적? 객관적? 무슨적 의미? 사회적 의미. 알았죠? 근데 베버의 한계점은 일단 주관적이죠. 알았죠? 행위자를 중시해요. 어? 그래서 결국 누구는? 루마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적 의미를 강조하고?
보편적 의미. 됐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의 복잡성을 축소시켰다. 그것만 정확하게 일단 파악하고 문제를 그냥 풀어줘야 돼, 사실. 이해된 거죠? 그리고 이제 봐봐.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럼. 이러한 루만의 의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체험과 행위를 구분해야 된다. 체험, 행위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계와의 관계에서 체험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보받기 때문에 행위로 현재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감당해야 하는 게 체험이에요. 이러한 체험의 과부하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갖습니다. 복잡성은 다양한 체험 중에서 실천적인 선택을 통한 행위를 강요하고 우연성은 행위의 결과가 주는 실망의 위험을 허용한다. 이때 우연성이란 행위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체험의 과부하를 처리하는 수단이 바로 뭐다? 의미다. 의미다. 알았죠? 체험의 과부하를 처리하는 게 의미다. 나봐, 나봐. 지금 이런 관계란 말이야. 이런 관계. 체험은 많아, 저거. 체험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 체험 중에 우리는 뭘 하게 되죠? 하나를 선택해서 뭘 하게 되죠? 행위를 하게 된다. 행위.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 체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두 가지 성격이 있대. 체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하고 뭐래? 하나는 무슨 성? 복잡성이 있다는 복잡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성이 있대? 이 체험들은 그게 있어. 그러니까 양병 처리가 만약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체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알았죠? 어떤 걸 하나 선택했다고 치자. 병처리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체험이 행위보다 많기 때문에. 만약에 늘 봐봐.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행위를 한다고 쳐봐. 그럼 이건 여러분, 야, 체험은 하나고 행위도 하나야. 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체험을 행위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다 똑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돼. 알았죠? 근데 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얘가 요 체험하고 요 체험하고 요 체험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 내가 생각했던 결과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우연성이야.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건 욕을 가지고 있어. 행위보다 체험이 많기 때문에. 아니, 사회는 원래 그렇잖아. 늘 생각해봐. 사회는, 아니,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 그 중에 우리 머릿속에 뭐 한 것만 남기죠? 의미 있는 거 남기잖아. 우리가 여러분 다 남기진 않잖아. 아니, 여러분, 병철이가 학원에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어? 다 남기진 않잖아. 자기한테 의미 있는 거. 오케이? 먹을 거. 그죠? 어? 뭐 그런 것만 보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알았죠? 또는 뭐 다른 걸, 관심 있는 걸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이 다양한 게 바로 체험의 과부합니다. 이 체험의 과부하는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잡성과 우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잖아. 체험의 과부하를 처리하는 게 바로 뭐라고? 체험의 과부하를 처리하는 게 바로 뭐다?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이 과부하를 처리하는 게 의미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가 이제 바로 뭐에 대해서 나온 거니? 뭐에 대해서 나온 거니? 지금 여기부터 육문단부터가 뭐에 대해서 나온 거야? 루만이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단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의미가 뭐라고 되죠? 의미는 어떤 사태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을 축소하고 체험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의미랍니다. 그래서 의미는 의식이 체험을 선택하여 행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폐기되지 않고 뭐 된다? 여기 그럼 봐봐. 이런 야 봐봐. 이런 게 봐. 이런 다양한 체험 중에서 하나의 행위를 선택하게 하는 게 바로 누구다? 의미다야. 의미다. 이해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된다? 나머지 이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뭐 된다? 잠재화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의식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잠재화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봐봐. 우리가 다양한 체험 중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의미가 그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죠? 루만의 체험과 행위 구분은 체계
연관을 가지는, 이 지금부터 이제 핵심 내용이 뭐야? 여기부터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질문단에서는 이제 요걸 의미 개념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뭘 설명하는 거니, 이제? 체계를 설명하는 거야. 체계. 체계. 요걸 잘 이해해야 돼.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좋다. 심리체계 A, 사람 A의 행위는 심리체계 B에게는, 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그림도 나오는데, 요거 선생님이 지우고 다시 해줄게. 자, 봐. 요렇게 보면 돼, 요렇게 봐. 여기 봐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 오케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한테 주어진 다양한 체험이 있고, 이 사람한테 주어진 다양한 체험이 있어. 어? 오케이? 그럼 A라는 사람은, 알았죠? 이 다양한 체험 중에서 의미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해. 오케이? 행위를 하죠.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이 행위를 뭐 할까? 이게 행위자고. 얘가 관찰을 할 거 아니야. 이 관찰하고 행위는 여기에서 뭘로 포함이 돼? 체험으로 들어가. 그럼 이 다양한 복잡한 체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얘 행위는 여기서 B한테는 체험이 되는 거야, B야. 아니, 너희들이 행동한 건 병철이가 뭐하니? 체험하잖아. 알았죠? 체험하잖아. 근데 너희들의 행동이 양병철이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럼 관심 없는 거야, 병철이. 어? 근데 너희들의 행동이 병철이한테 관심이, 어? 의미가 있으면 병철이는 그 체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도 분명히 여러 개의 체험 중에 하나를 의미를 생각하고 뭐 할까요? 행위를 하겠죠. 행위를. 알았죠? 그럼 이 행위는 다시 얘한테 뭐로 갈까요? 어, 왜 끄셔. 여기. 그러니까 이 루마는 사회를 아주 단순하게 본 거야, 단순하게. 행위, 체험. 요 기조로만 본 거야, 이 새끼는. 아, 이 새끼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루마는 이렇게만 본 거야. 행위, 체험이 아주 단순하게 반복되는 게 사회현상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위한 걸 병철이가 체험하고 그중에서 중요한 의미 있는 걸 병철이가 선택해서 또 행위하면, 알았죠? 너희들은 또 뭐하고? 체험해서 의미 있는 걸 선택하고, 그래서 서로들 무슨 소통이 되는 거야, 이제. 그지?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써놨니, 개놈 새끼야. 그죠? 어? 쉽게 써도 될 걸.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요 체계 이론의 핵심은 이거야. 체계 이론의 핵심은 행위, 체험.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밑에 있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럼 봐봐. B에 의해서 체험이 될 수 있고, 이때 심리체계 A, 사람 A가 자신의 체험에서 통보된 복잡성을 축소하여 행위를 통해 심리체계 B에게 통보하면, 심리체계 B는 수신된 체험의 복잡성을 축소하여 행위를 통해 다시 심리체계 A에게 통보하면, 이게 무슨 소통의 과정이다? 의사소통의 과정인데.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야. 어? 나봐. 야, 그럼 우리가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어떻게 보면 루마는 의미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뭐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거지? 체험, 행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거야. 이해됐죠? 병철이가 행위하면 너희들 체험. 그 체험을 다시 병철이가 선택해서 행위. 행위, 체험. 이게 반복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사회 현상을 아주 축소해서 설명한 겁니다. 아이씨, 밑에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의미는 행위자의 의도하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루만에게 행위는 체험 처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 시점인 것이다. 이렇게 심리체계는 의미를 수단으로 하는 선택을 통해서 복잡성을 아주 축소하고 가능성을 현재화하여서 행위하며, 됐죠? 나머지 가능성은 잠재화한다. 됐죠? 그래서 결국 행위, 체험이 반복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있는 문제가, 그래서 21번 문제가 정확하게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 이해된 거죠? 아, 참. 그래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그림을 먼저 보고 지문을 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혹시나 이제 막 자료에 도표가 나오거나, 알았죠? 그림 같은 게 나오거나 하면 그걸 한번 보고 나서 지문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지문이나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들, 어? 이런 지문들은 한 번 정도 보고 나서 보는 것도, 본문을 읽는 것도 여러분들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20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루마는 밑줄 거. 의미를 주체의 실행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다. 루마냐 아니죠? 누구죠, 이거? 베버입니다. 알았죠? 주체를 배제한 게 누굽니까? 루마입니다. 이게 1번이 답이라는 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된 거죠? 1번이 답인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루만에게 사회학의 목표는 세계에 통보되는 다양한 복잡성을 축소 단순화시키는 거다. 루만은 의미를 통해서 현재에는 배제된 체험이 미래에는 선택될 가능성을 열어놨죠. 잠재되어 있으니까. 잠재되어 있으니까. 알았죠?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선택을 안 했지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됐죠? 밑에 베버에게 객관적 의미는 관찰자의 해석을 통용한 것으로 행위의 의미 구성 과정은 배제됩니다. 맞죠? 행위자의 의미 구성은 의미가 없어. 관찰자의 해석이 중요한 거야. 객관적 의미는. 베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라 해도 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공유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적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사회적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들어온겨? 21번 문제. 이제 알겠지, 이제. 선생님, 이제 알겠지. 선생님 설명한 거 보니까 그림이 이해되지? 그림 이해되지, 그죠? 그럼 이 그림 이해한 거 가지고 한번 봅시다. 가가 지닌 우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체험은 일단 우연성이 있습니다. 체험은 우연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위는 심리체계 A, 사람 A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본문 그대로입니다. 가와 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 맞죠? 체험은. 체험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이기 때문에 심리체계로 통보되는 것으로 현재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거지. 체험 자체가. 근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하나? 뭐 하는 거다? 얘들아 지금까지 지랄했는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가와 다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지닌 것으로 의미는 가와 다를 축소, 선택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이게 3번이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심리체계 A의 나는 심리체계 B에게로 다로 통보되고 심리체계 B는 의미를 통해서 이것을 축소하여 다시 심리체계 A에게 통보하면서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밑에 5번에 뭐라고 돼 있죠? 심리체계 A에서 의미를 통해서 선택되지 않은 가는 잠재됩니다. 어디에 잠재됩니까? 심리체계 A에 잠재되지. 이게 심리체계 B에게 잠재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잠재되는 A한테 잠재되지. 아니 병철이가 스쳐 지나간 걸 왜 B가 기억합니까? 이해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답은 5번이 답이라는 거지. 이게. 조금 어렵죠? 어렵죠. 그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나중에 수능 이제 직전에 너희들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도 이해는 안 되지만 중요한 어휘들은 볼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조금 부족해도 문제는 맞히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22번은 아우씨 너무 길다 이거. 그죠?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이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지가 더 중요한 거 이거. 알았죠? 거기 보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전라도 고부의 동학 접주 전봉준 등을 지도자로 삼아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전개되었다. 음력 1월 10일 전라도 고부 농민들이 군수의 가렴주구를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났다. 그러면 야. 농민운동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버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슨적 의미가 형성이 된 걸까요? 사회적 의미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농민운동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적 행위를 한 겁니까? 사회적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광화문에 촛불 집회할 때는 사람들이 사회적 의미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에 촛불 들고 함께 지랄이 아니죠. 그렇죠? 함께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거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럼 분명히 여기서는 사회적 행위 의미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사회적 행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게 베버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낸 관리가 오히려 농민들을 탄압하면서 고부 봉기는 농민전쟁으로 확대되고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전라도 가면군을 대파했고 정부에서 보낸 중앙군마저 물리쳐서 전주성을 점령해버리고 다급해진 정부는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고 조선의 상황을 주시하던 일본군도 오고 그래서 농민군은 청나라와 일본이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어서 전주성에서 물러나
일본군의 참여를 싫어하니까. 알았죠? 그러나 결국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지 않고 조선을 압박하고 결국 전쟁에서 패. 이런 상황이라고 보자. 이런 상황을. 이게 사회현상 아닙니까? 사회현상이야. 이거를 우리가 두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보라는 거야. 야, 근데 이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어, 얘들아. 이런 문제 가지고 선택지를 냈는데 보기에 대응하고 안 맞는 걸 내지는 않을 거야. 이 문제 유형은 이거 가지고 여러분 무슨 뭐 만약에 선택지를 냈는데 보기에 대응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잘못 만든 문제야. 이런 형태의 문제는 선택지가 중요한 거야. 그럼 선택지를 보면 배버의 입장에서 전라도 고부의 봉기가 동학 교도와 농민들의 합세한 사회적 행위죠. 봉기 동그라미죠. 봉기는 분명히 무슨 적 행위다? 사회적 행위. 그러면 지배층의 가렴주구에 대한 동학 교도와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무슨 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거죠. 그지? 사회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를 이 사람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배버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됐죠? 근데 밑에 있는 것도 뭐죠? 배버의 입장에서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농민, 동학 농민 운동이 있어요. 운동에다 동그라미죠. 운동에다 동그라미. 운동은 충청 강원 등 확산된 것은 사회적 의미가 뭐 된 거죠? 야,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뭐 한 거예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사회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뭐 한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니? 루만이지. 사실 근데 답을 1, 2번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글의 중심 대상은 루만이에요. 그러니까 루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배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루만에서 틀릴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야. 수능 문제가 나오면. 이건 맞다니까. 중심 대상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루만의 입장에서 전라도 고부에서의 봉기를, 봉기 동그라미죠. 당대 부패와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에 의해서, 의미 동그라미죠. 선택되어 현지화된 게 봉기입니다. 루만은 이렇게 볼 거라는 거야. 루만은 분명히 당대의 부패와 모순 해결이 의미가 됐고 이 의미 때문에 봉기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거야. 이해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루만의 입장에서 전주 화약의 화약을 외세 개입 반대라는 의미로 화약에다 동그라미쳐. 전주 화약을 한 이유는 뭐니? 외세 개입을 반대하는 의미 때문에 선택된 행위입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조선 내부의 다른 문제들은 그럼 다른 문제들은 다 잠재됐을 겁니다. 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른 문제들은 다 잠재됐을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 5번에 루만의 입장에서 봐. 일본군과 관군 연합 부대의 승리는 승리 둥글둥글하면서 승리하고 승리는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매개로 해서 배제되었음을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뭔 개소리야. 그렇죠? 선생님 봐봐. 여기서 지금 분명히 누가 승리했니? 그지? 관군하고 일본군이 승리했어요. 그럼 결국 농민들은 패배한 거 아니니? 패배한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승리라는 이 행위다. 이 승리라는 행위. 행위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A라는 의미를 가지고 일본군하고 관군하고 싸우는 뭐를 했죠? 행위를 했어. 근데 졌어. 졌어. 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의도한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이 승리는 여러분들 무슨 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예라고 보셔야 돼요. 루만대로 하면 이 승리는 우연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네? 이 문장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가 승리했어. 승리는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음을 보여준다. 의미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 의미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투를 했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것 자체가 알았죠? 아, 맞아. 체험은 무전성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무전성의 사례로 보는 게 맞습니다. 5번은 알았죠? 5번은 무슨 성의 사례? 무전성의 사례.
알았죠? 답은 5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23번은 아주 쉬웠다는 거지, 이거. 이거는. 근데 여러분, 22번 문제하고 23번 문제는 거의 뭐한 문제다? 같은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은 시험이 끝나고 을과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는 중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이 나오자 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보다 갑을 더 신경 쓰던 을은 그런 갑을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줍니다. 얘네들 무슨 사이야 도대체. 하지만 앞좌석의 관객은 찹니다. 이게 벼로 병철입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 보면 요 내용대로 하면 갑과 을이 영화를 보러 간 것은 행위에 해당하죠. 이별 장면에서 갑이 슬픔을 느낀 것이라면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슬픔이라는 의미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이해되지 이제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갑의 눈물은 을에게 체험으로 통보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위로의 의미로 체험을 축소해서 손을 잡아준 겁니다. 손을 잡아준 게 뭐에 해당하죠?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의사소통하지. 내가 보기엔 야, 너희들 이게 단순하니? 이게 루만이 말하는 사회의 복잡성을 축소시킨 거니? 내가 보기엔 더 복잡하다. 이씨. 어? 뭐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희들이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현상을 너희들이 뭐 시켜야 돼? 과학화 시켜야 되는 거야. 어? 그게 너희들이 대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알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학문화시키면 박사학이야. 알았죠? 그리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결국 이제 뭐 대부분 국어 국문과라든지 국어 교육 가서 논문 쓸 때 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인 요소를 뽑고 알았죠? 이 공통적인 요소하고 다른 나라의 문학 작품하고 비교해서 야, 이 공통적인 요소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다. 이런 걸 발견하면 대단한 거지. 근데 뭐 우리가 고등학생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마는 그러니까 일단 사회학자들이 하는 건 바로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밑에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은 갑을 을을 모두에게 의미를 통해서 축소 처리되어 선택된 체험은 갑만인 해당합니다. 갑만 해당합니다. 이별 장면에서 의미를 통해서 축소 처리되어 선택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갑만 해당합니다. 을은 아닙니다. 을은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죠? 손을 잡아주는 행동을 해요. 알았죠? 그거하고 여러분 이별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누가 흘리는 거죠? 갑이 흘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모두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을에게 체험된 건 갑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체험된 거고 그래서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손을 잡는 행위가 선택된 겁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또 지문 이야기가 조금 편하긴 하죠. 이 글이 여러분들 원래 사례가 없으니까 문제는 주로 사례형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를 읽을 때 이왕이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먼저 보기에 있는 사례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례를 읽고 지문을 읽으면 좀 편한데 지문 읽고 사례에 적용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럴 때는 좀 약간 이제 거꾸로 반대로 지문과 문제하고 보기를 좀 다 읽고 나서 지문을 접근하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문제 먼저 읽고 지문 읽든 지문 먼저 읽고 문제 읽든 본인이 습관화된 대로 그대로 하라고. 알았죠? 편한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졸고 있는 앞좌석의 관객의 영화 장면은 여러분 뭐 되지 않는 거죠? 체험이 아니죠. 통보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 사람한테는 체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답은 4번입니다. 24번 문제는 4번이 답이죠. 쉬운 문제입니다.